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로서 되게 이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그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음화인 정화는 뭐 등촉화로서 뭐 등잔불이나 촛불, 모닥불 뭐 이런 것에 비유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고 정화는 모닥불이냐?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병화를 태양으로 비유를 하고 정화를 뭐 모닥불 같은 걸로 비유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예시를 드는 것이지, 태양이 곧뭐 병화가 되고 병화가 곧뭐 태양이다, 뭐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주상에는 태양뿐만 아니라 태양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더큰 불덩어리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경우 그 불덩어리하고 태양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이 태양은 정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은하계라든가 더큰뭐 코스모스 우주에 있는 그큰더큰 불덩어리는 그때는 그것이 병화가 될 겁니다. 뭐 또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로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태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태양은 병화가 될 것이고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되겠죠. 근데 가로등과 촛불이라든가 라이터불을 비교를 해서 놓고 보면 어떤 게 병화가 될까요? 이때는 가로등이 병화가 되고 촛불이라든가 뭐 가스 라이터불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것이 정화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뭐 양화다, 음화다,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고정 불변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나무라고 해서 뭐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소나무는 무조건 갑목이 되고, 뭐 벼라든가 뭐 화초라든가 이런 것은 무조건 을목이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을 일반론적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 태양의 비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중지존이라고 하죠. 양 중에서 지존이죠, 지존. 예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뭐 것도 있었는데, 서해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섯 가지는 뭐냐면 갑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이 다섯 가지가 오양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최고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섯 가지 중에 그게 바로 병화라 그랬습니다. 오양이 계양이나 그 중에 최고의 양은 병화.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 중에 지존이기 때문에 지지로 자기가 의지할 곳이 있으면 웬만해선 종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모든 다섯 가지 양간이 다 똑같아요.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기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를 따르지 세력을 쫓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양, 다섯 가지 양은 의지처만 있으면 되도록이면 종격을 짓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양 중에 양은 병화, 양이 병화라고 했으니까 병화가 종격을 이루는 일은 극히 드문 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되게 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신금을 봤을 때, 병화 일주가 월간이나 시간에서 신금을 봤을 때, 이때 병화는 신금을 보게 되면 탐합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되도록이면은 병화는 종격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병화의 성정을 보면, 뭐 화일간이라 뭐 대체로 뭐 밝고 명랑하고 뭐 되게 뭐 낙천적인 사람이 많죠. 쉽게 말해서 성격은 되게 아싸란 편이에요. 그다음에 약간 오지랖이 넓다는 말도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것, 이건 뭐 정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인 병화가 됐건 뭐 달인 음화가 됐건 뭐예요, 세상을 널리 비춰주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화일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것도 비춰주고 나쁜 것도 비춰주고 이 세상도 비춰주고 저 세상도 비춰주고 사랑하는 사람도 비춰주고 싸우는 사람도 비춰주고, 그죠? 모든 것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화일간들이에요. 특히 음화인 정화보다는 병화일간들이 더 그런 성향이 더 강하겠죠.
그 다음에 화일간들의 사람들이 되게 성격들이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에둘러서 말한다거나 뭐 이런 거 별로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곧이곧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뭐 예컨대 이런 것이죠. 뭐 친구가 옷을 샀습니다. 옷을 사가지고 옷을 입고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이거 얼마짜리를 어디서 굉장히 뭐 좋은 데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그래 너잘 샀다. 어머 그래 뭐그 정도 돈이면 싸게 아주 뭐 가성비 좋은 옷을 샀네. 뭐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겠는데 이 화일간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똑바로 얘기하죠. 그것을 옷이라고 샀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괜히 그말 한마디로 또 천장빚도 갚는다는데 이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친구 간에 또 왼수지간이 되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 태양이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 그랬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 뭐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뭐 태양과 같아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이냐면 자기 빛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줄 압니다. 또 자기가 바라는 열이 가장 뜨거운 줄 알아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도 포함이 되지만 이건 조후의 개념이죠. 또 빛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모닥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따뜻하게 해주는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태양지화를 빛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빛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밝을수록 좋은 거죠. 밝을수록. 그래서 병화는 자기 빛을 좀더 두드러지고 더 밝게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수로서 자기 빛을 반사시켜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경우에도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가 있고 음수인 계수가 있는데 이때 병화의 빛을 비춰주고 보강시켜 줄수 있는 것 이거를 뭐 수보양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음수인 계수가 아니라 양수인 임수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그랬잖아요. 대해수 큰 바닷물과 같은 것이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예요. 내리는 비라든가 그래서 큰 바다라든가 태양이 떠 있는데 큰 바다가 있거나 아니면 큰 강호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태양빛이 반사가 돼서 되게 아름답습니다. 아니면 더 맹렬해지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해수욕장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에 살이 타고 바닷물에 반사된 그 태양빛을 다시 한번 받게 되죠. 두번 받게 되죠.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을 가게 되면은 살이 더 빨리 탑니다. 물론 한겨울에 스키장 가도 또 빨리 타죠. 그런 것도 뭐 수보 양광으로 또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병화는 임수를 보고 수보 양광에서 자기 빛을 더 비춰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병화가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병화가 싫어하는 것. 자, 빛이 밝아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 싫어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내 빛을 가리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병화일간들은 병화 일간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것은 토예요, 토.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빛을 가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토인데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잔뜩 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태양이 떠 있는데 구름이 한 점도 없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태양빛이 잘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 그림은 이제 태양이 서사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형상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구름이 좀 껴있다라고 하면, 여기 구름이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이 구름이 껴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화의 빛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명리 용어로는 이제 뭐 회기무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병화는 자기 빛을 가리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도 앞을 보지 못하면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뭐 화장실도 가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든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밝게 맑게 비춰주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데 있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양의 빛도 가리게 되는 거고 태양의 열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보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토 중에서도 기토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뭐 이거는 뭐 육진으로 보면 상관이라고 하는데 기토보다는 무토 보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무토는 완전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화 일간인데 일간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병화를 용신으로 쓸 때도 똑같습니다. 병화 일주거나 병화를 용신으로 쓸때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회기무강되는 걸로 봐서 이때는 반드시 목이 있어서 저 토라고 하는 것을 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수보양강,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은 이제 수보양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제 선택했는데, 이건 이제 해 기울 때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비춰지면서 굉장히 좀 아름답죠. 그죠? 요것은 이제 태양이 이제 아직 뭐 기울진 않는 건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뭐 태양. 내지는 뭐 강호수에 떠 있는 태양 뭐 이런 걸 비유를 한 것이고요.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태양이 떠 있는데 밑에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병화가 임수를 봐서 수보양강을 하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약간 뿌옇죠. 이거 자세히 보면 안개가 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병화가 임수를 보면 수보양강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병화가 그럼 계수를 보면 수보양강을 하지 않습니까? 계수는 수보양강을 하지 않아요. 계수는 우로수와도 같다고 했지만은 우리 가을 같은 때는 기온차 때문에 안개가 끼죠. 안개. 그 안개가 계수와 같은 거예요. 안개가 잔뜩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을 이때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일간이 임수는 칠살이고 계수는 정관이니까 뭐 정관이 계수를 보는 게 병화일간이 좋다. 물론 육친상 놓고 보면 뭐 이론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병화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계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임수를 봐서 병화의 빛을 수보양광하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란 얘기죠. 그래서 병화일간들이 세력이 있고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뭐 오화 등을 봐서 일주와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칠살인 임수도 지지로 뭐 신금 같은데 뿌리를 둬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신왕살왕 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신왕살왕 일간도 왕하고 살도 왕하면 이때는 출장 입상이라고 그랬죠. 자, 이 출장 입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가면 명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된다는 얘기죠. 뭐 옛날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뭐 김종서 같은 장군, 김종서 장군 같은 사람. 자, 다시 한번 신왕 살고 유재면 출장 입상이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신왕하고 살고 살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살이 왕하다는 얘기죠. 근데 유재라고 하는 것은 그 신왕한 살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왕 살고 유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왕하고 살도 왕한데 왕한 일간이 그 왕한 칠살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면 출장 입상 나가서는 명장군이 되고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병화에 대해서 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